반갑습니다. 이경영입니다. 오늘 우참 또경영으로 진행시켜. 허. 오늘 전체를 다 이경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와, 목 아프겠다. 차후에 왜 내가 이러는지 보여줄 테니까. 하. 알았습니까? 허. 허. 목 나가시다. 아, 나 이게 웃겨. 아니, 지금 웃어냅니다. 혓바닥 목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혀를 삼키고 있는 거. 주식 이름 짓기 첫 번째 주제. 주식 자식 이름 짓기 진행시. 뭐 가볍게 그냥 말 잘하라고 주둥이. 그럼 주둥이가 막내를 낳으면 걔 이름이 뭡니까? 주막둥이. 우와! 주막에서 우와. 일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주모 진행시켜. 그럼 아빠는 주부 진행시켜. 네. 그러다 습진 걸리면 주부 습진. 우와! 재밌네. 재밌어. 제 자식은 가위바위보 할 때 보자기 내지 말라고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2AM 개그. 새벽 2시에 숨 웃겼다. 저는 성성이짱 닮으라고 주꾸미 하겠습니다. 진행시켜. 와, 제 꿈이 주꾸미인데. 제 꿈이 주꾸미요? 항상 발음에 주의하라고. 주악꾸억 주의. 제 아들은 래퍼로 키우려고요. 주랍더비트. 오! 저는 게임 진짜 잘하라고 주작작 주주작. 우와. 저는 마사지 잘하라고 주물럭. 우와. 저는 뉴진스의 딜을 잃을 주진스. 주진스님인가요? 예? 석가 석가예 석가 석가예 부처샤이 부처샤이 나마나마나 염부샤이 염부샤이. 응? 염부샤? 부샤 자식 이름지 진행시 그하 고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로 강태입니다. 저부터 그러면 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고맨. 딸은 고맨라사인가요? 네. 커서 래퍼가 되라고 고장난 에이톤 트럭 하겠습니다. 오. 랩하면서 해주세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고장난 에이톤 트럭만 하나 했지 누가 핸들까지 하나 했나. 저는 다람쥐같이 진짜 귀여운 사람 되라고 고든 람쥐. 우와. 고든 람쥐. 와. 기름이 너무 많아서 미국이 침공하려 들겠다 임마. 저 닮으라고 고릴라. 예? 저는 멘부 닮으라고 고블린. 찬스 저 화 좀 잘 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하남. 고하남이요? 예, 고하남. 와, 세다, 와. 깨끗한 사람들하고 고질고질. 귀엽네.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무관 말고 문관대로 고문관 진행시켜. 하. 좋습니다. 주씨 자식은 줄이. 아, 고문. 하. 진행. 하. 시켜. 저 이제 무럭무럭 자라라고 고자라니. 음악 관련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서 고두쿤스트. 딸이면 좋을 것 같아서 go hey you go go 데르데르데르데르데르고. 죄송합니다. 웃었다. 누가 웃었어? 누가 웃었어? 저는 이제 제가 제 취미로 이름 지어봤는데 고백공격. 저는 그냥 제가 되라고 go is me. 제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남자였으면 좋겠어서 고창 고추축제 할게요. 예? 고창석 고추축제요? 고동학에 안타 다 고추 날려간다 또 하루. 와. 저는 북한 사람들하고 어서 할아버지. 우와. 우와. 너희들 너무 잘하니까 안 웃으면 강태로 바꾼다. 무조건 웃어야 된다. 알겠네. 학원 이름 만들게 진행시켜. 예를 들어 어떤 학원인지 말하고 그 학원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학학원이고요. 제목은 불법 뉴턴. 제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수학학원인데 정상수학. 학원 규칙이 반말하지 마인 거네요. 저는 미술학원이고요. 소멸이 국밥. 저도 미술학원이고요. 조각 같은 세상. 바로 똑바로 지켜시켜. 음악학원이고요. 네. 리리코더. 빨강 빨강. 타일러 씨가 1타 강사로 있어서 1타일러.
스타일러라는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서 인기가 돼서 스타가 되시는. 와우. 저는 낚시 가르쳐주는 학원입니다. 윤 선생 잉어 교실. 다나카 씨도 있죠. 다나카 씨요? 윤 선생 잉어 교실 옆에 있는 학원 또 있습니다. 뭔가요? 매기 스터디. 일본 학원.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와. 울버린 세계를 찾아서. 이제 미술학원이고요. 아이스케치. 한근 저 새끼 알려줘. 강철 전을 시켜. 이모티콘 만들기 진행합니다. 시작. 이게 뭐죠? 뭐죠? 코끼리요. 이건 뭐예요? 뭐죠? 곤챙이요. 아, 더 하나 하겠습니다. 뭐죠? 갈매기. 이거 하겠습니다. 뭔가요? 뭐? 스파이더맨. 이거 뭐죠? 젖소예요. 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뭡니까? 아, 오타 났습니다. 뭐죠? 저 이거 하겠습니다. 뭔가요? 뭔가요? 똥구멍이요. 너무 원초적인 거 아니야? 설마 했다. 세븐 나이츠가 반지형 RPG 세븐 나이츠 기억으로 돌아왔습니다. 9월 6일 게임 론칭 진행시켜. 사전 등록 진행 중. 역대급 보상 7일 내 1777 수학권 17,770 루비와 유니크 에반도 받으세요. 진행시켜. 아니 루비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아이고 사장님 많이. 우리가 또 PPL을 들고 왔습니다. 박수 진행시켜. 역대급 귀여운 캐릭터들이 판을 치는 세븐나이츠 교육이 방치형에서 트로만 놓아도 정말로 술술 잘 자라고 작가 콩나물처럼 잘 자랍니다. 우리가 마케팅 팀장이 돼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진행시켜봅시다. 일단은 캐릭터들이 다 귀여우니까. 네. 또 저희의 귀염둥이 멘탈 부처님과 애교 배틀을 시키는 게. 애교 배틀이요? 좋다. 그럼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 저거 귀엽게. 네. 말하라고 시키자. 어때? 오 좋습니다. 아무 그거 없이 바로 너가 해. 너가. 제가 하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여보세요? 135종이나 되는 영웅들 수집 케미. 뭐라고 하노? 135종이나 되는 영웅들 수집 케미.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 방치만 해도 폭풍 성장하고 귀찮고 복잡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쑥쑥 끄는 영웅들이 있는 세븐나이츠 교육 어떻게 마케팅 진행시킬 거야? 빨리 진행 좀 시켜봐. 예, 폭풍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장이니까 저를. 이거 방치형 게임이니까 아니면 방시혁 씨 들어가지고 영웅들 게임이니까 임영웅 씨를. 10명의 영웅 덱조합 전략적 177 뽑기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달고나를 1977개를 나눠주고. 그러면 재밌게 우리 성성이짱님이 성대모사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우리 한번 시켜보자. 좋습니다. 성성이짱님 이경영으로 진행시켜. 바로 가. 멤버야 우리 잘 들을 준비하자. 성성이짱님 태어나서 처음 하는 성대모사 바로 진행시켜. 큐. 역대급 보상 7일 내 1777 뽑기. 누구나 100% 지급. 17,770 루피도 받고 1,770 소환 것도 받고. 엄태구 씨 같기도 한데요? 엄태구. 사전 등록 가십시오. 일단 사전 등록 가십시오. 사전 등록 진행 중. 역대급 보상 7일 내 1,777 소환권 17,777 루비와 유니크 에반도 받으세요. 하, 9월 6일 게임 론칭 진행 시켜. 하. 아.